북어를 박스로 사서 찢나봐요. 겨울에 말린 북어를 봄에 사세요. 그것도 1년 드실걸요. 그래서 이렇게 다 찢어서 냉동실에 보관해놓고 드세요. 다섯 박스를 찢으려면 며칠은 걸리겠어요. 그럼요. 100마리쯤 되니까. 여보세요? 네, 엄마. 사서 드시는 것 같은데요? 잠깐만. 고추장 사서 드시는 거죠? 네, 사서 드시긴 하는데 시중에 파는 게 아니고 특별히 주문을 해서 드시는 거예요. 엄마, 집에서 담궈 드시진 않나 봐. 그러면 우리 집 고추장이 먹을만하게 익었는데 좀 갖다 먹을래? 집에서 담근 거니까 좋아하실 것 같은데. 그래, 여쭤보고 전화해. 어머니, 엄마가 전화하셨는데 집에서 담은 고추장이 맛있게 익었다고 어머님 좋아하시면 가져가라고 하시는데요. 당연히 좋지. 요새 집에서 담근 고추장이 얼마나 귀한데. 넉넉하시면 좀 주시라 그래라. 주시겠대요. 그럼 지금 가져올까요? 그래, 다녀와라. 아, 그리고 저녁 전에 오고. 네. 엄마! 들어와. 엄마! 이만큼은 되겠어? 좋아하시면 나중에 더 갖다 먹어. 네. 엄마, 참외! 그냥 오지. 뭐하러 그런 건 사와. 얼마나 한다고. 엄마가 좋아하는 참외잖아. 그냥 와. 알았어? 할머니 어디 가셨어? 할머니 노래 교실에서 콩쿨 하신다고 거기 가셨어. 오늘이야? 아니, 무슨 노래 부르셨어? 비머. 할머니가 제일 잘 부르신다고 그러셨는데 정말 1등 하시려나? 모르지. 어디 보자. 아니, 얼굴이 이렇게 까칠해. 봄이 돼서 그런가? 괜찮아. 잘하고 있지? 응. 그래, 나가자. 자. 자. 험한 일 하는 건 아니지? 험한 일 할 게 뭐가 있어. 파출부 아줌마도 오시고. 너 시집 보내고 보고 싶으면 어떻게 사나 했는데 살아보니 사라진다. 엄마, 어디 다리 아프고 그런 거 없지? 괜찮아. 엄마는 건강 하나는 타고난 사람이야. 엄마가 왜 딱했나 봐. 할머니도 건강하시잖아. 할머니 건강하는 거 보니까 엄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. 엄마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. 너무 굳은 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서. 뭐가 굳은 일이야. 아니, 우리 집 일은 굳은 일이 아니고 남의 집 일은 굳은 일이야? 다 똑같아. 엄마, 아프면 안 돼. 안 아파. 걱정하지 마. 할머니 오신다. 하나같이 심사위원이라고 니 이름도 없는 사람들만 데려다 놓고 심사라고. 아유. 하여튼 까마귀 우는 곳에 백년은 가지 말았어야 하는 거야. 할머니, 저 왔어요. 그래, 왔니? 아니, 도대체 노래를 귀로 들은 거야? 콧구멍으로 들은 거야? 어떻게 바위고개가 1등이냐고? 떨어졌어요? 아니, 글쎄, 심사위원이 엉터리니까 엉터리가 되지. 나 같은 사람이 되겠니? 심사위원이 엉터리였어요? 아휴, 그래도 이름이 있어야지. 이름이 있는 사람이 심사위원을 해야지. 아유, 하여튼 까마귀 우는 곳에 백로 간 게 잘못이라니까. 할머니, 까마귀 우는 곳이 아니고요. 까마귀 노는 곳이에요. 아유, 뭐 그래. 저 노는 곳이나 우는 곳이나 거기가 거기겠지. 뭐 다른 데겠냐? 네, 할머니. 그런데 다른 데 가셔서 말씀하실 때는 까마귀 노는 곳으로 하세요. 아유, 그래. 알았다. 노는 곳. 그래. 아유, 달걀값만 아까워. 그냥.